꿈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와. 꿈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담는 시장 앞 시즌 2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금 봄비가 아주 기분 좋게 내리고 있거든요. 더 내려라 봄비야. 돼지를 적시란 말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봄하고 어울리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산채 비빔밥. 요거 비벼 먹으면 여러분 진짜 맛있잖아요. 오늘 제가 상인분들의 이야기도 재밌게 한번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아유 비가 많이 오네. 비야 그만 내려라 비야. 여러분 지금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딱 봄 하면은 또 만물이 또 소생하는 그런 파릇파릇한 또 잎이 올라오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어, 봄비 나를 적셔주는 봄비. 여러분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여기도 어우 야 봄하고 딱 어울리는 아주 파릇파릇한 묘목들이 딱 있네요. 여러분 한번 비춰드릴게요. 오, 야. 역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녹색을 봐야 돼. 녹색을 눈이 건강하게. 이거는 여러분 적양파라고 합니다. 적양파. 이제 요거를 심으면 여기서 이제 양파가 동글동글하게 열리는 거고 어 밑에도 많아요. 밑에도 콜라비도 있고. 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야 어머니 예. 오늘 봄비가 내리네요 하늘에서. 적기에 아주 단비예요. 그러니까 단비가 딱 요새 예. 건조하다가 내리는데 예. 어머니 이제 날이 좀 많이 따뜻해지고 봄이 왔어요. 본격적으로 이거 뭐 좀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서 오, 자랐어요 어머니. 한 달 가물다가. 한 달 가물다가 예. 아이고 그럼 되게 고마운 비가 지금 내리고 있네요. 그렇죠. 오. 하늘이 이렇게 살려주셔야지 여기를 모자. 아이고 그죠. 건조하면 또 묘목도 네, 안 팔리니까 네. 비가 와야 또 얘네가 자라니까. 그렇죠. 아유. 네. 그럼 어머니 그 얘기 좀 우리 어머니 앉아서 좀 들어볼 수 있어요? 혹시 더 네. 재밌는 얘기 좀? 네, 네. 알겠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또 미끼를 무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봄이 오네 햇살이 사뿐히 내려앉아서. 어머니 반갑습니다. 야 작년에도 오고 또 오셨네. 그러니까요 어머니 작년에 왔던 제가 또 죽지 않고 올해 네. 또 시즌2로 왔는데 어머니 네네네. 아니 아까 하늘에서 이 봄비가 내려서 어머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봄이 온 것 같아요 어머니 기분이 좀 아유, 어떠세요? 맞죠 이제는 진짜 그렇게 가물다가 그 추위 다 끝나고 봄비가 막치맞게 왔어요. 농장 농사들 질 수 있게끔 비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팔려요. 아 오늘부터는 그래서 어머니 비가 오고 하니까 묘목들이 좀 팔리나요? 네, 네, 네. 야 오늘 그러면 어머니 이 시간까지 네. 좀 제일 인기 많은 묘목이 뭐예요? 오늘 제일 뭐가 많이 지금 팔렸어요? 지금 현재는 요 쌈채소죠. 쌈채소들? 네, 네. 제일 많이 그 빨리 심는 거. 빨리 심는 거? 네. 어머니 그러면은 쌈채소 같은 거는 농사를 해보지도 않고 심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가서 심으면은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줘가며 팔죠. 가르쳐 어머니 그럼 어떻게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네. 오늘 이제 모종을 이렇게 갔다가 밑거름을 해야 돼요. 거름기가 있는 거름흙이 있어요. 거름흙을 사서? 그렇게 전에 요만한 그 아파트에서도 그 화분 큰 거 있죠? 파판용. 거기다 하면 얼마든지 키우고 맛있고. 거기다가 키우면? 네. 야. 집안에 해놓으면 공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네. 정화가 되고 하니까. 네, 네. 아. 먹어도 맛있고 사다 먹는 것보다 사포닌이 살아서 더 맛있어요. 더 맛있고? 거기서 진짜 또 키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거 고기 거먹다가 이렇게 뜯어서 쌈 네, 네. 싸먹어도 되고 어머니. 금방 맛있지. 시대에 따라서 맞춰가게 돼 있어요, 농산물도. 이야, 우리 어머니 명언을 해서 농산물도 시대에 네, 맞춰서 네, 가게 네, 돼 있다. 네, 네. 아니, 어머니 거의 박사시네요, 진짜. 모종이는 원래 오래됐어요. 그래, 어머니 몇 년 되셨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90년도부터. 90년도부터? 그러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2022년이니까 잠깐만 90을 빼보자. 32년이죠. 32년. 아유 어머니 비상하십니다. 전부터 머리가 좋으시. 32년 어머니 오래 하셨네요. 그 이전에는 야채를 했기 때문에. 채소를 또 하셨고. 네, 그때는 뭐 밑천 없으니까 몸으로 했기 때문에 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거를 했어요. 네, 어머니 그러면 채석박에는 그러면 요 전통 시장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렇죠. 18년. 18년. 네. 오, 어머니가 그럼 봐봐 채소를 18년 하시고 이거를 거의 32년. 네. 그러면은 50년 세월이 돼. 야, 어머니 또 비상하시네. 어머니 계산을 저보다도 잘하시네. 저는 계속 지금 짱구를 굴리고 있었는데. 네. 어머니 그럼 50년을 장사를 하셨네요. 그렇지. 결혼하던 그날부터 진짜 한 1년 지나고서. 1년 지나고서. 야. 아니 76년도 77년도 시작했나 봐. 77년도에 어머니. 야, 그럼 77년도면 74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76년도부터 시작했네. 76년도부터. 어머니 그게 다 기억이 나세요? 언제 하셨는지? 저쪽에서 하다가 아주 본종에서 하다가 이제 이거 한적한 데로 왔지. 그래요, 어머니. 좀 번잡한 데서 하시다가 네, 여기 피곤해서 예, 예. 한적한 데로 오셨잖아요, 어머니. 예, 원래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옛날에 장사가 잘 됐어요. 예, 예, 예. 그때 어떻게 좀 잘 됐는지 어머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신용으로다가 그냥 남한테 이제 속이지 않고 신용이 재산이다 하고서 그런 정신으로 했죠. 그래서 얼굴 때문에 이제 장사는 잘 됐고 그래서 모종을 시작했더니 그때만 해도 농민들이 많이 사갔는데 이제 세종시가 되다 보니까 농지가 없어졌죠. 많이 줄었어요. 어머니 그럼 여기는 단골손님이 많겠네요. 그렇죠. 엄마 얼굴 보고 오지. 아이고, 야, 우리 어머님이, 어머니 아까부터 얼굴 보고 오신다고. 네, 어머님이 네. 마스크 내리면은 난리 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쁘긴 다 쭈글쭈글하지, 뭐가. 아이고, 어머니, 아우. 벌써 50년 세월에 다 쭈글쭈글한 거. 아이고, 어머니 쭈글쭈글하다니요. 거의 보통 보면 여배우들이 얼굴이 약간 주먹만 하고, 조그만데 우리 어머님 옆으세요. 얼마나 주먹만 해요. 바라지잖아요. 지금 조그매가지고 어머니, 부러워요. 저는 주먹을 이렇게 두 개 해도 어머니 안 가려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어때요? 원래 작은 거 아니야. 손님들이 좀 많은 묘종을 사가시느라고 텀이 좀 있었잖아요, 어머니. 네.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머니. 우리 무슨 얘기 했죠, 저기 앉아서 아까? 맞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 네. 아드님이 아직 장가를 안 가셨다고. 그렇죠. 아유, 그러면 어머니는 아드님 어떤 좀 우리 며느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와서 착하게 사람 가족 아껴주고 그냥 재밌게만 살아주면 되죠 뭐. 아 아껴주고 재밌게. 네. 어머니 거기다가 아기 하나 낳으면 더 좋고. 아기 하나 낳으면 어머니 제가 그 아드님 네, 네. 제가 잘 아껴줄 수 있고 네, 네, 네. 제가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머니 저 좀 한번 보세요. 까꿍 재밌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 보시죠. 애는 한 명이 아니라 제가 10명도 낳을 수 있어요. 어머니. 봄이 오고 며느리가 할 테니까 어머니 네. 봄나들이 좀 한번 가세요 이제. 아이고 많이 갈 때는 다 갔어요. 그래요? 어머니 봄에 어디 그렇게 봄에 많이 다니셨어요? 봄에는 못 가고 11월 달에 갔지. 11월 달에 어머니 어디 다녔어요? 장사해야 하니까. 뭐 태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가는 거에 다 갔죠. 이제 11월 넘어서? 네. 아 어머니는 봄이 제일 바쁠 때니까 그렇지. 미리 겨울에 여행을 많이 가셨네. 네. 어머니 좋은 데 많이 다녀오셨네요. 네, 갈 때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럼 여행 겨울에 다녀오신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제주도는 좋으셨어요? 제주도 갔을 때 한번 눈이 하도 많이 왔는데 갔다 오면서부터 막 3일 동안 두절됐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왔으면 3일 묵었어야지. 거기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일 많이 오네 했었지. 한 5년 전인가? 5년 전에? 네. 야, 그게 어머니 또 기억에 남고 어머니 그럼 딸하고 저기 사돈 네. 어머니 아드님만 계신 게 아니라 따님도 계신 거예요? 딸도 하나 있죠. 예. 어이구 따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 딸만 셋 났어. 어머니 따님만 셋이고 딸만 셋. 나는 남배지.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따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대전에서 뭐 하셔 따님은? 시청에 다녀. 아, 야, 어머니, 대전 시청, 우리 따님 시청에 다니시면 어머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만하네요. 그래도 지 할 일 하다 보면은 딸은 딸이요. 어머니, 왜 딸은 딸이에요? 아들이 그래도 다 병원도 데려가고 다 딸은 마음이 딸, 이쁜 짓은 하지. 이쁜 짓은 하지. 좀 그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손녀가 셋이나 있으니까 이뻐 죽겠지. 그래요? 어머니, 손녀가 그러면은 왜 이뻐 죽겠어요? 어떻게 애교를 부려요? 이쁘지. 그냥 그 흑도성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냥 좋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일하시고 했는데 딸, 우리 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안고 하니까. 그럼. 아이고, 그게 어머니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애기 하나 날만한 며느리가 오면 더 행복이지. 그러니까 어유 어머님이 며느리 아까 얘기하신 이후로 너무 좋아하시네. 어머니 저 진짜 괜찮겠죠 어머니? 네 그럼. 아드님이 혹시 그러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죠? 아니 그런 일은 없어. 그래요? 여자라 말만 잘 들어. 아이고 아드님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 보셨죠? 저희 또 이게 뭐냐 쿵짝이 맞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아무 여자가 이렇게 한다고 네. 인사를 하지 않아요 진짜 그죠? 네. 아유, 많이 웃어서 주름이 많아요. 어머니 정말 많이 우셨나 보다. 네, 네. 여러분 웃으면서 또 저희 신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박수.